자, 75페이지 오답백서 1번 들어갈게. 1번. 지금 사실 이게 뭐 최답 오답률인가 이렇지. 사실 이거 난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풀기가 참 어려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눈에 띄는 단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안에 있는 아주 세부적인 어떤 단서들 그리고 의미를 통해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 푸는 방식은 똑같다. 이거는 실제 문제 푸는 것처럼 한번 접근을 해보자. 대부분의 액체들 뭐 할 때? When chilled. 차가워질 때. 뭐야? Contract. 그러니까 차갑게 될 때 대부분의 액체들이 수축합니다. 뭐? 대략 10%만큼. 그리고 자, 물 또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액체니까 자, 이렇게 수축합니다. 그러나 only down to a point. 오직 down. 어떤 한 지점까지입니다. 이 얘기는 한 지점까지만 수축됩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once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이거는 일단 뭐뭐 하면이지. 일단 그것이 어떤 이내에 있으면 어떤 이내? 바로 어는 freezing 하면 어는 상태의 자 뭐야? 자 어떤 어는 상태의 whispering distance 하면 뭐야? 속삭이는 거리 내에 있으면 자 속삭이는 거리는 어떤 거리니? 아주 가까운 거리지? 그래서 어는 상태에 아주 가까운 그런 상태 내에 있으면 그러니까 거의 얼게 되면 it begins extremely improbably to expand. 자 우리 이거 부사 같은 경우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한번 빼고 해석해봐. 어떻게 돼? It begins to expand. 그것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뭐 극도로 불가능하게도 자 이거는 부사가 이렇게 되겠지. 극히 불가능하게도 그것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야 새로운 정보를 주네. 그치? 일반적으로 앞에서 이게 수축을 한다고 해놓고 그치? 아주 어는 상태 가까이 가면 그게 expand 한다라는 거야. 일단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주는 정보잖아. 자 그럼 위로 한번 가보자. 만약 물이 부족하다면 결핍되어 있다면 뭐가? 그것의 이 extraordinary 하면 아주 독특한 이런 특징들이 이러한 특질이 부족하다면 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그리고 호수와 바다는 would freeze 얼 것입니다. 뭐부터? 바닥부터 위로 바닥에서 위로 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단서로 잡아야 되는 건 이거야. 그것의 어떤 독특한 특징. 그러면 이 그것이니까 이 특징에 대한 것들이 위에 나와 있다라는 거야. 이걸 캐치를 해야 돼. 자 그럼 보자. By the time it is solid. 그것이 자 고체가 될 무렵에 지금 여기에서 독특한 특질이라고 할 만한 거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자 그것이 고체가 될 무렵에 it almost a tense. a tense는 이거 10분의 1이지. 자 그러니까 뭐야? 비교급 앞에 이렇게 배수사가 나왔다는 거는 요거의 수식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그것은 거의 10분의 1 정도 더 voluminous, 부피가 커집니다. 뭐보다? 그것이 이전의 부피였던 것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전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부피가 커진대. 자, 그러면 맥락이 이어지니? 바로 expand하고 이게 맥락이 딱 이어지잖니.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특질에 대한 얘기는 없다. Because it expands. 바로 이게 되네. expand하고 연결이 되네. 그것이 팽창하기 때문에 ice는 어라? 물 위에 뜹니다. 아, 얘가 팽창해서 그 얼음이 물에 뜬대.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니? Utterly. 아주 극도로 bizarre. 괴상한 특징입니다. 뭐에 따르면? 바로 존 그리븐에 따르면. 여기 나왔네. 아주 극도로 괴상한 특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야.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한번 보자. 아니, 확실하게. 자, without surface. 표면 얼음이 없으면. 해가지고 이거는 형용사야. 어떤 얼음? 그 열을 안에 가둬둘. 그런 표면에 얼음이 없으면 자, 그 물의 따뜻함은 would radiate away. 자, 멀리 방사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would leave 뭐야? 남길 것입니다. 뭘? 그것을 훨씬 더 차갑게 그리고 뭐야? create yet more ice. 훨씬 더 많은 얼음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왜? 열이 방사가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자. 바로 이거 3번, 3번이 이제 답이라고 하면 이 문장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매치되는 부분이 있니? 뭐야? 안에 가둘 얼음이 없으면, 표면 얼음이 없으면 이 부분이 뭐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지. 바다가 어디부터 온다고? 바닥부터 위로 온다고. 그 얘기는 뭐야? 가둬둘 표면 얼음이 없잖아.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 아, 그러면 이제 3번이 확실하게 답이구나. 이렇게 짚고 가야 되는 거야. 그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문제 풀기에 참 너희들이 봤을 때 어려운 문제지. 왜냐하면 이 단서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해석 속에서 막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자, 일단 계속하자. 곧 심지어 그 바다, 대양들도 would freeze, 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잖아. 그지? 훨씬 더 많은 얼음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더 춥게 만드니까.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머무를 것입니다. 그 상태로. 뭐? 매우 오랫동안. 아마 영원히. 영원히 계속 얼어있을 거라 이거야. 자, hard are the conditions to nurture life. 생명을 양육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지. 앞에 이 조건이. 근데 thankfully for us, 참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물은 seems unaware of the rules of chemistry or laws of physics. 물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그 바로 화학과 또는 물리학, 화학의 규칙과 물리학의 법칙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맙게도 그렇게 마무리를 맺고 있다. 자, 일단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어휘 문제 내기도 좋다. 사실 이거를 순서 문제로 내면 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 순서 문제로 내면 굉장히 까다로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먼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만약 빈칸을 낸다 그러면 선생님 뭐 이런 부분들 빈칸 낼 수 있겠지? 뭐 물은 이 법칙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면 어휘 문제로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 어휘 문제로 이런 부분 unaware를 갖다가 aware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 어휘 꼭 좀 잘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봤을 때 어휘만 먼저 한번 좀 너희들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팽창한다는 어휘 요거 좀 잘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뭐야 아 요거 뭐 뜬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잖 체크를 하고 그지 방사해 버릴 것이다. 아 여기는 뭐 더 많은 이거는 뭐 의미상으로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아니 일단 선생님 너희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해.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라 한국어로. 무슨 얘기냐면 액체는 일반적으로 뭐야 차가워질 때 수축한대. 그지? 근데 어느 지점까지만 수축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지점이 지나면 아주 그 어느 점에 가까워진 지점에는 오히려 팽창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야. 그럼 팽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팽창하기 때문에 물에 뜬데 이게 아주 이상한 특징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만약 이러한 뜨는 특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얼음이 가라앉게 될 거래. 그지? 그리고 이런 부분 물이 어는데 바닥부터 위로 온대. 요거 잘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표면 여름이 없어서 뭐한다? 온도가 방사될 거래. 그래서 더 춥게 되고 더 많은 얼음 만들 거래. 그지? 자, 그리고 이런 바다들은 거의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무를 거래. 거의 생명을 살리기에 불가능한 상태까지. 그지? 자, 그래서 물이 뭐야?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마무리하자. 어쨌든 좀 어려운 질문이었으니까 한글로라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한번 다시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면 시험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자, 수고했습니다.